서울의 한 미용학원. 학원 입구에는 이 학원 출신의 대학 합격생들 명단이 걸려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혹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시험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방법은 뭘까? 취재진이 수험생으로 가장해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성적만 가지고 못 가요. 관련 힘들기도 많은데 저는 실력을 못 가거든요. 요새 친구들이 못 가는 거죠. 실력이 부족해도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비밀은 계약학과라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하고 2차학과 같은 경우는 단축생만 뽑고 있는 계약학과. 기업이 직원 재교육을 위해 대학과 계약을 맺고 직원들을 시험 없이 대학에 보내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합니다. 직원들은 근무 시간을 피해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면 일반 학생과 똑같이 4년제 정규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은 정원 외로 학생을 모집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을 위한 계약학과에 어떻게 일반 수험생이 입학할 수 있다는 걸까? 저희가 선생님한테 맞는 업체들 몇 군데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소개를 하면서 조금 입학 전에 조금 더 근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입학적인 부분도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취업도 시켜주고 대학에도 보내준다는 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이 학원에서 400만 원을 내고 학원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을 머뭇거리자 학원 원장과 대학 교수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다시 한번 입학을 장담합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들도요. 학생이 모집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집니다. 근데 학생 모집 제일 시켜야 될 게 어디겠어요? 학원이죠. 감사하세요. 학원하고 어려운데요. 안녕하세요. 홍여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직장인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학과라는 제도가 편법적인 대입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편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취업도 시켜주고 대학도 보내준다는 이 학원이 고맙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한 대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누가 이 제도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걸까요? 앞서 보신 학원에서 학생들을 입학시킨 세종대 계약학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혹시 뷰티 향상 산업학과라고 혹시 아세요? 뷰티?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데 그거. 뷰티 향상 처음 들어보세요? 세종대 향상 뷰티 산업학과는 지난해 초 계약학과로 새로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교내 표지판에서도 이 학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참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무실 막 그렇게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한 경비원이 겨우 위치를 알려줍니다. 카드에 네. 그곳에 들어간 입구가 있어요. 아니, 바깥으로 나가죠? 네,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니 담장 넘어 한 주택이 보입니다. 위태로운 간이 철제 계단으로 학교와 연결돼 있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주택을 개조해 학과 건물을 만든 뒤 간이 계단으로 연결한 겁니다. 이 주택에 향장 뷰티 산업학과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수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강의실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이 학과 학생은 총 27명. 세종대는 1인당 한 학기에 360만 원의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계약학과 모집을 통해 세종대가 지난해 거둬들인 추가 등록금은 3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세종대는 전임 교수 한 명 뽑지 않았습니다. 학과장은 미용업계 관계자인 초빈 교수가 맡았습니다.
박 정원인가가 네. 몇 명 안 돼요. 작년에 11명 뽑고 올해 16명인가 그런 인원들 위해서 이렇게 학교가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서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아마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아파트 저도 인프라 같은 걸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건물 올려놓고서 나중에 이렇게 보완하는 식으로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약학과 학과장과 앞서 등장한 학원 대표 등은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원에게 속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에서는 이제 그 실적 채우려고 학원생들을 마치 그 뭐 미용업계 저기 재직하고 있는 네. 그 재직자처럼 뭐 그 재직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보낸 거죠. 혹시 이제 뭐 부정이 있었다면은 업체의 잘못일 것이고 뭐 학교는 이제 뭐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학교가 이거를 뭐 잘못된 걸 알고 승인해줬을 리는 없는 거고. 학교 측은 정말 몰랐을까? 취재진이 세종대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계약학과 입학 서류입니다. 2014년 3월에 입학한 한 학생의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4대 보험 가입일자는 2014년 1월 2일. 입학원서 마감 직전에 입사했습니다. 올해 입학한 한 학생도 입학원서를 내기 불과 20일 전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나마도 입학 필수 조건인 4대 보험에 제대로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재교육을 위해서 계약학과에 입학한 게 아니라 수험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취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편법이죠. 계약과의 취지는 산업체 종사자들을 위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안 됐던 그런 친구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지 하나의 통로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좀 부합하지 않죠. 세종대에 여러 차례 관련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아니, 저는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요, 제가 학교에서 문서를 하십니까? 봤는데 교수님은 학원 모르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학생들에게 직장을 제대로 다니는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몇 살이시고? 21살이시고 2학년이시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혹시 뷰티 학원? 하지만 취재진을 발견한 학과 조교가 인터뷰를 방해합니다. 현재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 134개 대학 542개 학과입니다. 계약학과로 대학들이 벌어들인 등록금 수입만 한 해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다른 계약학과인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의 명단을 확보해 이 학생들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김씨 누구요? 지금 네. 네. 때문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씨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네, 퇴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아, 그럼 방금 언제까지 출근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거 잘 모르겠는데. 상당수는 자리에 없거나 졸업과 동시에 퇴사했다고 합니다. 올해 졸업한 상명대 계약학과 학생 2명이 소속된 플라워샵. 이 가게는 다른 전문학교 교수가 대표입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문학교 제자들을 자기 가게에 취업시키고 상명대 계약학과를 보내줬습니다. 이 교수는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출신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내가 이렇게 학교에 있는 한은 정말 그런 어려운 쪽이 있어서 정말 뭐 운이 나빠서 좋은 학교 못 간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다 보면 또 진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나는 도울 거예요.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준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60만 원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등록금의 50% 이상을 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못 쓸 때도 있고 50만 원 못 쓸 때도 있고 이렇게 버텨줘요. 계약학과로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상실돼 학교에서 제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회사를 그만둬도 안 돼요. 그만두면 자동으로 이제 학교를 또 퇴직을 당해요. 휴학도 못 해요. 휴학과 동시에 사퇴해야 돼요. 제 얘기가 좀 유리하게 돼 있어요.
돈을 지켜줘도 만약에 거기 직원이 학교 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겠죠. 약간 그런 뭐 답을 나는 게 돈도 안 받고 일했어요. 청소하고 뭐 빨래 돌리고 빨래 널고 업체에서 밥 내줘야 되는데 돈 내란 소리를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한 회사에선 아예 계약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들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 대표도 상명대 동문입니다. 이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계약학과 학생들만 받아요. 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저희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나 여기 근무하면 안 되겠냐서 저희는 근무하기가 좀 그렇다. 저희는 월급 안 주고도 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일은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일은 했죠. 근데 신부름 같은 경우도 네. 우리는 이제 우체국 같은 거 많이 가고 모임 네. 같은 거 가고 보통 이제 그런 일 했죠. 대학은 정원 외로 계약학과 학생들을 유치해 비싼 등록금을 챙겼지만 교육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외부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말로만 면접이지 솔직히 그냥 다 뽑아놓고 그냥 명목상 하는 상명대 측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지만 역시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요 요즘에. 애들부터 관련해가지고요. 네. 2012년도에. 아니 뭐를 찍으세요? 아니 일단 인터뷰를 좀 볼게요. 아니 인터뷰를 찍는다 안 한다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있어요. 아니 얘기를 좀. 2003년 처음 생긴 계약학과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완전히 자율화되면서 급증했습니다. 대학이 교수나 강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기업에는 전폭적인 세제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25%면 이게 세액 공제 중에서는 가장 거의 높은 수치일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설비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뭐 10%, 7% 이런데 25% 줬다는 거는 많이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학생 수는 2008년 6천 명에서 2014년 13,000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장사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말만 교육한다 그거 이제 학생들 등급 빼먹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취재진이 세종대를 찾아간 날은 하필 교육부가 계약학과 실태조사를 나온 날이었습니다. 휴지통에는 계약학과 학생들의 재직증명서와 사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입학 서류들이 찢겨진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바로 폐기를 하나요, 보통? 아니, 보통 이제 교육부에서 감사를 오면 그 입학 서류를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부증 때문에 그거는 매년간은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는 경찰에 입건된 교수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고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럼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너희들이 안 한다고 하면 교육부는 문제가 되는 회사는 가보지도 않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체를 가보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교육부가 만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중이니까 하면은 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험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그 이면에는 대학 학위를 믿기로 한 대학과 기업의 장사 속이 있습니다. 대입의 지름길로 섣불리 계약학과를 선택한 학생들. 계약학과의 계약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